안녕하세요.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행사와 영세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행사, 인바운드 여행사는요, 이 영세율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해외에서 국내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여행을 오는 경우에 우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영세율의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는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요, 부가가치세를 10%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여행사도요, 여행 알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해 그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부가가치세가 0이 되는 세율을 영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면세의 개념과는 조금 틀립니다. 면세도 부가세를 내지 않고 영세도 부가세 부담이 없지만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면세 사업자라 함은 국민 기초생활 용역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면세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영세율은요, 국외 획득 용역, 그러니까 국외 획득, 외화 획득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요, 부가세는 면제가 되지만은 매입세 공제도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요. 불완전 면세라고 볼수 있는데요. 영세 사업자는요, 부가세가 0이 되는데 매입세 공제는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세와 면세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업에서의 영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출이나 용역의 국외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 규정을 보자면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릅니다. 자, 여행업은 기타 외화 획득 용역으로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의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화 획득 용역이기 때문이죠. 자, 영세 이슈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반 여행업의 경우입니다. 외국인 이제 인바운드 여행사라고 하죠. 인바운드 여행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은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여행 알선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요,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아니면은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이 영세율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바운드 여행사가요, 관광 알선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부가세 부담이 0이 되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부가세 환급이 되는 큰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요, 국내 여행사의 판매 대리를 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외 여행사와의 대리 계약을 통해서요, 여행상품을 국내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요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여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요. 그 대가를요, 외국 여행사일 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도요, 외화 획득 용역의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여행사의 영세율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세율의 개념을 저희가 소개하고서요, 여행사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